경남 지역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12일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와 산내들 인권정책연구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경남도의회와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. 이들은 학교는 성인 정치를 위한 실험장이 아니라 신성한 교육의 현장이라며 학생자치 조례안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.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순하죠. 그리고 그 안에는 특정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조례가 쓰이잖아요. 근데 과연 이 학생들에 대한 자치, 정치의 어떤 훈련을